안녕하세요. 오늘 미생물 연료전지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아, 좀 기다리셨죠? 그세 번째 마지막 시간은 엑소일렉트로젠 전자 방출균에 관해서입니다. 엑소일렉트로젠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엑소일렉트로제닉 박테리아 대 파워 마이크로비얼 퓨어 셀. 미생물 연료전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자방출성 박테리아라는 논문의 제목으로 브루스 로건이 2009년에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저널에 한 논문을 출판을 했는데요.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are defined here as exoelectrogen. 체외 전자 방출을 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을 여기서 엑소일렉트로젠이라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엑스트라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는 말이 학계에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엑소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뜻의 차이는 뭐 크게 없습니다.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변형을 한것 같은데요. Although they have been described using various other terms, 이것을 뜻하는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그동안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electrochemically active bacteria, anode respiring bacteria, electricizen 뭐 이런 단어를 이용을 해서 체외로 전자를 방출을 해서 그 MFC의 전력 생산에 주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엑소일렉트로젠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쓰였고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다른 단어보다요. 그 중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뭐 과학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브루스 로건이 제가 수학한 펜스테이트의 교수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단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네이처 리뷰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엑소일렉트로젠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은 The microorganisms that are capable of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 이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엑소와 일렉트로젠 이두 가지 단어의 조합이죠. 엑소셀룰러의 사전적인 의미는 of or occurring in the space outside the plasma membrane of a cell. 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밖에서 일어나는 바깥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뭐 작용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렉트로젠은 a molecule that emits electrons when it is illuminated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전자를 방출하는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엑소일렉트로젠은 전자방출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누가 번역을 했냐면 이거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미생물 연료전지 그 영문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때 제가 맡은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 번역에 관해서도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일이 있을 텐데 저희 펜스테이스트에서 수학한 네 명이 했는데 제가 중요한 앞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배치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두 명이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죠. 전자방출균은 세포막 밖으로 전자방출을 할수 있는 미생물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전자방출균은 다른 단어로도 불릴 수도 있다,
불려왔다라고 말씀했었죠. 예, Electro Chemically Active Bacteria, 전기화학적으로 활성된 균, 전기화학 활성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제가. Electricize는 전기 발생균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Anode Aspiring Bacteria는 산화전극 호흡균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요세 개도 종종 쓰이는데, 요것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또 특정 학파에서 좀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예, 아주 좀 약간 좀 소수의 분들이 좀 쓰고 있고요. 요두 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제가 보기엔 엑소 일렉트로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의 전기화학에 대한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언제 미생물 전기화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나? 바로 이 논문인데요. Electrical Effect Accompanying the Decomposition of Organic Compound. 유기성 물질의 분해에 수반하는 전기적인 효과라는 논문이 191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퍼스트 어서는 MC 포터라는 사람이고요. Professor of Botany라고 되어 있네요. 식물학과 교수인데요. 이 연구를 왜 했냐? 이때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한 관심이 과학계에서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Any physiological process accompanied by chemical change involve an associated electrical change.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어떠한 생리적 작용도 전기화학적 그 관련 전기화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게 바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인데, 이 앞에서 어떤 식물과 동물의 화학적 변화, 전기적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의 서두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미생물에 관해서는 어떨까? 미생물의 화학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에 관련된 전기화학적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서 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Microorganism such as Saccharomyces or bacteria. Saccharomyces는 여러분들 이스트, 효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트, 효모 이런 그 일상적인 용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를 쓰는데 학명은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학명은 라틴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만들 때는 어떤 단어를 조합을 해서 그 단어를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은 호모 사피엔스.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라틴어로 학명을 쓰면은 보통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반응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당시 1911년에 쓴그 실험 그다음에 여기에 쓴 것치고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논문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The integration of organic compound by microorganism is accompanied by the liberation of electrical energy. 유기물의 분해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는 전기적인 에너지 방출을 수반한다 라는 게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먹고 그거를 분해를 시키면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소리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몇번 얘기했는데 저희 몸도 배터리와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몸이 구동된다고 했죠. 이 우리 몸에도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도 전류가 이세하게 흐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먹고 숨을 쉬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우리 몸에서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당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테스트한 그게 뭐가 있냐면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스트 아까 전에 말한 이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인버테이즈 이 ASE 붙은 거는 효소 이름이죠. 이거는 당 분해 그 설탕 분해에 관련된 효소이고요. 그다음에 디아스테이즈 이거는 스타치 전분 분해에 관한 효소이고요. 그래서 이 효소를 그 추출해서 전기화학셀에서 그 실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것 설포릭 엑시드와 황산이죠. 슈거를 넣어갖고 전기적인 작용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바실루스 콜리 코뮌이스 여러분들 뭐 미생물 학명은 잘 모르지만 전혀 생소한 학물이죠. 그러면은 에셔리키아 콜라이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이콜라이 대장균이죠. 대장균의 오래전 이름은 요거였습니다. 나중에 재분류가 돼서 다시 에셔리키아 콜라이가 된 거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을 분류하다 보면은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재분류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미생물, 이게 지금 현재 이름입니다. 현재 이름으로 봤을 때 수도모나스는 뭐 굉장히 유명한 미생물이죠. 그 다음에 예, 이런 미생물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미생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로 이제 바실러스균에 관한 실험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실러스는 이 모양, 이 유사한 미생물들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미래에 다른 학명으로 분류가 됐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시에 이제 전기적인 작용을 수반했던 그런 그 케이스였고요. 요거는 이제 잠깐 전기적인 작용을 뿜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랬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기화학 반응기에 미생물과 배지와 영양분을 넣으면은 전기적인 그것이 분화되면서 전기적인 그 작용을 수반한 전기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게 바로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사진도 놔뒀죠. 네, 효모의 사진, 그다음에 이 대장균의 사진입니다. 1911년 그 영국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미생물 전기화학이 발견이 됐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미생물 연료전지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목적은 화폐수 처리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정 개발을 위해서 공학자들이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로부터 3년 뒤에 활성슬러지 공법이 개발이 됩니다. 활성슬러지 공법은 근대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시의 도시들은 엄청 불결했죠. 콜로라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수질오염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발견이 되고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처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1914년에 아던과 라켓이라는 영국인이 활성슬러지 공법을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아던과 라켓이라는 사람이죠. 이두 사람은 화학자하고 미생물 학자거든요. 제가 한그이 활성슬러지 공법은 예, 융합 기술입니다. 화학과 미생물이 만난 융합 기술인데 이 활성슬러지 공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활성슬러지 공법은 화폐수에 공기를 막 불어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자연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자라나면서 유기물을 먹죠. 그러면 그 후단에 세틀링 탱크, 침전조에서 미생물을 침전시키고 농축시켜서 그것을 다시 호기성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냈 미생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호기성조에. 그래서 굉장히 늘어난 미생물량, 그리고 이 미생물들은 바로 이전에 유기물을 먹고 세틀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생물 농도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배고파하고 있죠. 그래서 호기성조로 다시 들어가면은 들어오는 유기물을 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슬러지인데 이 자료는 히스토리아 세니타리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고요. They describe all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ctivated sludg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as it is used today. 그들은 활성슬러지 공법이 현재 사용되는 대로 활성슬러지 공법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기술을 했다. And it is rapidly become the most widely used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이 되었다. They made first refer to use of the term activated sludge to refer to biological solid that they settled out of the aerated wastewater and recycled back into the treatment process.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activated sludge라는 단어를 처음 보고를 했다. 그래서 activated sludge 공정에서는 aeration, sedimentation, recycling 요세 개가 주 기능이 됩니다. essential component고요. 미생물 연료전지에서는 여기에 전기화학적인 작용이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미래의 패스처리 공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3년에 이 비슷한 시기에 1911년도에 미생물 전기화학 적용이 알려지고 1914년도에 이 활성슬러지 공법이 처음 소개된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상 된 공정이고 활성슬러지 공법 현재 지금 사용되는 활성슬러지 공법은 100년 이상 사용이 된 학제 융합 기술, 화학자와 미생물학자가 만든 학제 융합 기술이고 미생물 전기화학은 영국의 한 식물학자가 처음 발견한 그런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는 공학적 기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11년도에 미생물 전기화학 작용이 발견된 이후로 그동안 잠잠하다가 1930년도에 코엔이란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어디냐 미국 사람이네요. 존슨 허킨스 메디컬 스쿨 디파트먼트 오브 피지오로지컬 케미스트리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The Bacterial Culture as an Electrical Half-Cell이라는 제목으로 그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사용을 했고, 예, 그런 건데, 예, 그게 1930년이고요. 이후로 또 조용하다가, 마침내 1962년에 Preliminary Experiment on a Microbial Fuel Cell 미생물 연료전지의 예비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사이언스지에 논문이 실립니다. 그래서 Experiments were initiated to determine whether microbes using hydrocarbon as a food could generate electrical energy. 탄수화물을 사용을 해서 미생물이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뭐 특별할 게 없는 논문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마이크로비얼 퓨어셀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거고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데 사이언스지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된게어좀 놀라워서 네, 저또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총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고 여기 보면은 이콜라이 그다음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이거는 이제 글루코스를 분해하는 효소에 관련된 효소고요. 그다음에 노카르디아라는 미생물은 그 그람 파지티브 미생물입니다. 이콜라이는 그람 네거티브 미생물이고요. 여러분들 뭐두 차이는 아실 거라 믿고요. 그래서 요런 그 이런 생물학 제재 기반으로 해서 그 전기화학 셀에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100옴짜리에 1000옴짜리의 오물 그 외부 저항을 사용을 했고 우리 이 이유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 미생물 전기화학 실험에서 미생물 엘러진 실험에서 오랫동안 1000옴을 사용했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1000옴을 사용했는데 늘왜 1000옴을 사용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죠. 지금은 1000옴 사용 잘안 합니다. 네. 초기에만 조금 처음에 접종할 때만 좀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고요. 그 이후로 1964년에 이거는 나사의 자료입니다. 나사의 자료인데 Biochemical Energy Conversion Employing Human Waste as a Fuel 연료로서 휴먼 웨이스트를 이용하여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Thermodynamic and Application of Bioelectrochemical Energy Conversion System 생화학적인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연력학과 적용에 관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두 개에 대한 자료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고요. 나사에서 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졌냐? 바로 이제 우주 개발 시대에 우주선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뇨나 이런 걸 버리면 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처리해서 그걸 에너지화해서 자원화하면은 자원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이전에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이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미국 나사에도 요청했고 도서관에도 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80년대에 이런 미생물 연료전지 연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한번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컬 퓨얼 셀에 대해서 리뷰 논문이 1982년도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거의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 리액션 인 마이크로비얼 퓨얼 셀. 그래서 뒤두 단어가 혼재되어 있죠. 바이오 일렉트로 케미컬 퓨얼 셀, 바이 마이크로비얼 퓨얼 셀. 이거는 이런 논문이 1983년에 나왔고요. 이거는 실험 논문입니다. 네, 실험 논문이고 여기서도 이콜라이와 이스트가 쓰였죠. 이 논문은 1984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실험 논문이고요. 일렉트론 트랜스퍼 커플링 인 마이크로비어 퓨얼 셀. 그래서 미생물 연료전지에서 전자 전달의 연계에 관한 논문인데 Compression of redox mediator reduction rates and respiratory rate of bacteria. 레독스 미디에이터는 산화환원 매개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미생물과 전극을 연결하는 그런 산화환원 매개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매개체가 환원이 되는 속도와 미생물이 호흡하는 속도에 관한 것을 비교한 논문이죠. 두 개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저자입니다. Performance of fuel cell containing selected microorganism mediator substrate combination. 그래서 미디에이터도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미생물 미디에이터 기질 조합에 따른
성능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같은 해에 나온 논문이고요. 요건 87년에 나온 논문인데 Electricity Production from Alkalophilic Organism. Alkalophilic Organism은 알칼리 상태, 염기 상태를 좋아하는 미생물의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예. 그 유명한 다나카네요. 그래서 알칼로필릭 바실러스 오거니즘을 썼네요.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1980년대에도 이런 연구가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었죠. 네. 띄엄띄엄 진행되고 있다가 90년대에 특이할 만한 논문은 93년에 나온 리뷰 논문과 그리고 93년에 나온 이 실험 논문 저자가 같습니다. 베네토. 여기도 베네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논문에서 실린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실형으로 되어 있고 애노드 챔버와 캐소드 챔버가 나눠져 있고 미디에이터가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생물이 바로 전극으로 전자를 보내기보다 이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전극과 이 미디에이터가 미생물과 애노드의 전자 전달에 전자 전달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까지의 생각이었는데 1999년에 한 한국인 학자가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바로 전극에 바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한 건데요. Direct electron reduction of ferric reducing bacteria. Schuonella putrefaciens. 삼가철을 환원하는 박테리아의 직접적인 전극 반응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미생물 연료전지 셀을 만들어서 슈안에다가 그 오게닉 콤파운드를 먹고 미디에이터를 주입하지 않아도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저널에 논문을 냈죠. 국내에 있는 SCI 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사이언스에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2002년 논문인데요. Electrode reducing microorganism that harvest energy from marine sediment. 머리는 바다에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해양 퇴적물이죠. 해양 퇴적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극을 환원하는 미생물에 관한 논문을 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는 그 믹스드 컬처 복합균주하고 그 다음에 그 단일균주에 대한 전기현상 두 개를 보고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때의 그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논문을 리뷰를 하다가 계속 계재거부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뺏어서 그걸 발전시켜서 논문을 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저한테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참그 연구계에서 없어져야 될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좀더 진보된 논문을 하나 냅니다. Mediatoris microbial fuel cell using metal reducing bacteria, Schuonella putrefaciens. Schuonella putrefaciens이라는 금속 환원 미생물을 이용한 미디에이터가 없는 미생물 연료전지. 이것도 그렇게 좋은 저널은 아닙니다. 뭐이두 한국인 학자 그 한국인 학자가 낸두 논문이 굉장히 많이 사이테이션을 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저널에 못 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제 이 데렉 러블리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사이언스 논문도 이 그룹에서 나온 건데요. 이분은 이제 지오박터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electricity production of geobacter sulfur reduction attached to electrode. 전극에 부착된 지오박터 설퍼 리듀슨에 의한 전기 생산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붙어 있더라.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슈아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미디에이터를 분비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논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전에 미디에이터를 집어넣어야지 미생물 연료 전지가 전기를 발생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디에이터 없이 미생물 연료 전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그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이제 그 연구의 트렌드고요. 이 발견에 의해서 사실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 원거리에서 미디에이터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전자방출균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전자를 전달하는 작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죠. 예,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전극에 붙어서 유기물을 먹고 전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유기물의 분해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전자 전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90년 90 1999년에 그 미디에이터 없이 운전되는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발견은 미생물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에 굉장히 연구가 그 성장하는데 굉장한 기폭제가 됩니다. 슈아넬라는 미디에이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미디에이터도 없이도 바로 직접적으로 전극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뭐 미디에이터에 이게 미디에이터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디어에이터만 의존을 한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슈아넬라에 있는 직접적으로 전자를 전달하는 그런 그 물질에 관해서도 발견이 됐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러블리라는 사람이 엑스트라셀룰로 일렉트론 트랜스퍼 비아 마이크로비얼 나노와이어. 그래서 이때 이제 나노와이어라는 이름의 존재를 처음 공표를 했고 미생물 나노와이어를 통한 체외 전자 전달 현상 작용에 대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논문인데 이것도 어떤 연구자의 논문을 계속 리젝시켜서 빨리 실험을 해서 워낙 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미생물학계에서 논문을 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이 저희 학계에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내노와이어에 대한 그 사진을 찍어서 현미경적인 방법으로 특수한 현미경을 사용을 해서 이런 자기네들이 나노와이어로 발견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같은 그룹에서 2020년도에 나노와이어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견을 했다. 지오박터 설퍼 리듀슨의 주위에서 그래서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노와이어 이런 나노와이어에 대한 특허도 내고 막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참고한 논문이 뭘까? 어떤 논문을 리젝시켜서 이걸 냈을까라고 생각되는 논문이 바로 이 논문입니다. Electrically conductive bacteria nanowire produced by Schwannella onidensis strain MR1 and other microorganisms. Schwannella onidensis strain MR1. MR1은 manganese reduction bacteria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망간,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오박터 슈아넬라는 고체 금속을 환원하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들입니다. 그래서 고체 금속을 환원할 수 있으니까 전극도 환원을 하는 거죠. 네, 전극에 전자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생물들에서 생산되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을 가진 미생물 나노와이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질을 보면요, 굉장히 다르죠. 확연히 이게 낫죠. 네, 이거 보십시오. 나나와요. 그래파이트. 그래서 이 미생물간의 나노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폭발을 했었죠. 제가 유학했을 때. 네. 제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활 중에 지오박터하고 슈아넬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기화학에 조금 전 이렇게 미생물을 하시는 분들은 막 현미경 관찰도 하고 군식구조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공학 기반이에요. 저는 사실 유학을 갔을 때 근데 제가 좀 미생물 석사 과정 때 미생물에 좀 열중을 했거든요. 군식구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제 동료들이 정석희는 생물학과 출신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뼛속까지 공학자입니다. 요새 뭐 제가 뭐 전남대학교 와서는 사회과학자 같다, 뭐 화학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뼛속까지 공학자입니다. 근데 과학을 중시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PCA 이게 이제 지오박터 서프리두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슈아넬라 오네이데세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두 미생물의 전기화학적인 측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얘네들의 그런 그 전기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생물학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미생물 연료전지, 미생물 전기화학 시스템이 있어서 전기화학적인 측정만큼 정확하고 아주 실용성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실용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나노와이어를 붙여서 주로 전자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슈아넬라는 미디에이터를 이용을 해서 주로 전자 전달을 한다 전국으로. 이 슈아넬라가 얼마나 많은 그 전자를 그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하고 내노와이어를 통해서 전자 전달을 하냐 거기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디에이터로 보통 70% 정도의 전자를 전달을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전기적인 생리학 두 미생물의 전기적인 생리학을 쓴 논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림 제공된 그림에 을 포함하는 그 논문인데요. 전류 생산을 보니까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2.72 밀리암페어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전류를 생산을 했고요. 슈아넬라는 0.12 밀리암페어의 전류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20~30배 차이죠. 임피던스를 측정했습니다. 지오박터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슈아넬라가 전극에 전자를 보낼 때랑 전기적인 저항이 얼마나 걸리냐 이게 가능해?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는 방법을 썼는데 지오박터 같은 경우는 150에서 235 옴의 저항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슈아넬라는 6000에서 7000 옴의 저항이 걸렸습니다. 거의 뭐 40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4~50배 정도 차이. 그 다음에 캐피시턴스 이건 전하량인데 그러면은 이 전하량이 그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오박터가 접종된 그 전극하고 슈아넬라가 접종된 전극하고 전하량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전기 용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더 낫겠네요. 전기 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지오박터는 9에서 10 밀리에프 그 다음 슈아넬라는 3.3에서 3.5 밀리에프였습니다. 훨씬 높죠. 거의 3배가량 높죠. 그래서 전기적인 성능이 지오박터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지오박터가 낫냐, 슈아넬라가 낫냐 뭐 이런 논쟁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고 그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지오박터가 사실 많이 발견되는 건 사실인데 이 미생물이라는 건 시스템의 구조나 그다음 상태에 따라서 또 많이 변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슈아넬라 연구를 통해서 이 미생물 전기화학에 대한 이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저 과학은 과학으로 봐야지.
뭐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낫다. 이거 사실 우리가 창조한 미생물들도 아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있는 미생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미생물 연료전지 학자들이 또그 맨날 요구하는 게 이거 뭐 미생물들을 새로 배양해서 접촉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환경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마인드가 없는 그런 질문인데 우리가 환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미생물 중에서 특정 미생물을 자라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운전 조건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비환경공학자들은 좀 그런 넌센스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강연을 나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미생물이 체외로 전자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미생물의 그 구조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얼 셀에 대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 아시죠? 여러분들 미생물학 들었으면 당연히 알 거라고 믿고 네. 여기 이제 미생물의 구조를 보면은 안에 세포질이 있고 세포질은 보통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죠. 사이토플라즘이 있고 그다음에 유클레오이드 요거는 이제 미생물은 그 우리 진핵생물처럼 핵이 이렇게 핵막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람 네거티브 셀에서는 그 내세포막, 외세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습니다. 페리플라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캡슐이 둘러싸져 있고요. 필리, 요 기억하세요? 필리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와져 있고요. 필리로 이제 미생물 간의 무슨 뭐 정보 교환이나 뭐 에너지 물질 교환 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알려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젤라 요거는 이제 그 꼬리인데 요거를 막 움직여서 그 미생물들이 이동을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인지 한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펩티도글리칸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 있죠. 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가 페리플라즘입니다. 펩티도글리칸의 염색 여부에 따라서 그람 네거티브와 그람 파지티브 셀의 그이 결정이 되죠. 예. 요거의 염색의 차이가 상당한 그런 미생물의 그 막의 차이, 막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그람 양성균이냐, 그람 음성균이냐 그 차이를 결정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리포폴리 사카라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예. 이 구조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제 이 bulk juice, harvesting electricity with microorganism, lovely가 다시 또 네이처 리뷰에 2006년에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을 낸거 보면은 이제 이너 멤브레인, 아우터 멤브레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페리플라즘이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필린 여기서 필리는 뭐 필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너 멤브레인에서 쭉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틴으로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프로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자 전달에 관련된 효소들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MAC A PPC A 그 다음에 OMC B OMC E OMC S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다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뭐냐, C타입 사이토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C타입 사이토크롬이 뭐냐, 이게 이제 요새 헤모그로빈 아시죠? 그래서 힘 프로틴인데, 힘 프로틴은 뭐냐면은 철을 가지고 있는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달에 굉장히 관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체외로 전자를 전달하는 미생물들은 이힘 프로틴이, 이 C타입 사이크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안에 철이 들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많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좀 빨간색을 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네틱 스터디를 통해서 이 배열이 다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효소 그 C타입 사이클로빈 배열이 되어 있고 전자를 전달시키고 있다라고 그 알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너 멤브레인에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 논문의 서론을 잠깐 읽으면은, A new form of microbial respiration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Units microorganism conserve energy to support growth by oxidizing organic compound to carbon dioxide with direct quantitative electron transport to electrode. 이해가시죠? 미생물 호흡의 새로운 형태가 최근에 알려졌다. 무엇이냐? 미생물이 에너지를 습득을 하는데, 자신들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 분해를 할때 직접적으로 정량에 맞게 다이렉트 퀀터티브 일렉트로 트랜스포트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그 얘네가 전자에 전달을 하는 만큼, 그 양에 해당하는 만큼 오게닉을 분해를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걸 통해서 그게 정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거의 직접적인 전달 방식은 이 전자 전달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월한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these microorganism termed electricizen. 그래서 이 미생물을 electricizen으로 명명을 했는데, offer the possibility of efficiently converting organic compound into electricity in self-sustaining system with long-term stability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런데 이 논문은 어디서 출판이 됐냐면, 아까 전에 이제 슈아넬라 네노와이어의 논문을 먼저 냈다가 이상한 이유로 계속 리젝을 당하고, 지오벅터의 네노와이어 논문을 봤던 그 그룹에서 출판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슈아넬라 오네이덴시스 MR은 네노와이어 아우터 멤브레인 앤 페리플라즈믹 익스텐션 오브 더 엑스트라셀룰러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컴포넌트. 이 미생물의 네노와이어는 그 외세포막과 페리플라즈믹 연장이다.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 요소의 연장.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Proposed structural model for Schanella nanowire. This nanowire are outer membrane and periplasmic extension, including the multi-hem cytochrome responsible for extracellular electron transport. 그러니까 체외 전자 전달을 위한 여러 개의 힘을 가진
을 포함하는 아우터 멤브레인과 페리플라즘의 연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전에 내노와이어 그 내노와이어는 요 뇌세포막에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뇌세포막의 연장으로 되어 있죠. 뇌세포막의 연장, 그 다음에 페리플라즘의 연장. 뒤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분들의 발견입니다. 제가 이게 뭐가 맞는지 끝까지 추적은 안 해봤는데, 뭔가 이 과학자의 오기가 느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We report to our knowledge the first time in vivo observation of the formation and respiratory impact of nanowire in the model metal-reducing microbe Schuannell-Lagonnet disease MRON. 그래서 live fluorescence measurement, immunolabeling and quantitative gene expression analysis point to MRON nanowire as an extension of outer membrane and periplasm that includes multi-heme cytochrome responsible for ET, 요게 중요하죠. rather than pilin-based structure as previous thought. 그래서 pilin-based structure는 이전에 그 러블리 논문에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pilin-based structure가 아니고 outer membrane, 뇌세포막과 페리플라즈믹의 연장이다라는 게 얘네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사진도 굉장히 멋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까지 내노와이어에 대한 2014년까지의 결과이고요. 제가 또 사실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되든 큰 상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더 나왔는지.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의 사진인데, The Electron Transport Chain in Mitochondria, Wikipedia.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 체인에 관한 그림입니다. 원래 미생물에 관한 전자 전달 그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토콘드리아를 대신 갖고 왔는데, 미토콘드리아와 그 원핵생물, 그 우리가 얘기하는 미생물, 프로케이오트, 원핵생물, 단세포 생물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도 뭐 설명하는데 에너지 대사를 설명하는데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미생물 안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미생물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없고 보통 정설은 미생물이 그 다세포 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생관계를 하게 됐다는 게 과학계의 그 정설이고요. 네.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단세포 생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다세포 생물의 세포의 크기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우리가 인류사 추적할 때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을 해서 뭐 모계에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런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고인류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잖아요. 예, 그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은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회로고요. 어쨌든 걸 여기서 물질이 나오면은 얘가 NADH가 NAD로 변하면서 이건 전자 전달에 관련된 조효소인데 전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되죠. 산화가 되면은 여기 들어갔던 전자가 이 프로틴을 하나씩 지나면서 프로톤, 수소 이온을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수소 이온으로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이 내부는 지금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프로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밖으로 계속 빼주는 거죠. 빼줘갖고 여기서 이제 산소 호흡하는 생물 같은 경우는 전자가 마지막에 산소로 만나서 프로톤과 산소로 만나서 물이 되는 거고 경우고요. 그러면 이 페리플라즈믹 스페이스에는 수소 이온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수소 이온이 되게 많은데
수소 이온이 이게 ATP 신세이즈, ATP를 합성하는 효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TP를 합성하는 효소가 프로톤을 하나씩 들여보내면서 ADP를 ATP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저장 물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일할 때 이게 계속 쓰이는 거죠. ATP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 생물학적 배터리 구조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고요.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은 아까 전에 그 물질의 대상을 통해서 아세틸 코에이라는 게 여기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사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의 상태로 보면 시트릭 엑시드죠. 예, 그래서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인데, 시트레이트를 변하게 시트레이트 신세이즈가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물질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뭘 발생하냐? NADH나 ATP 같은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GTP도 만들고요, ATP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물질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 물질을 대사를 통해서 생체에서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에너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체 활용성이 훨씬 높은 그런 세포 내에서 활용성이 높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영상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체인에 관한 동영상인데요. 하버드 온라인에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그린 매우 단순화시킨 그림인데요. 좀 약간 틀린 것도 있습니다. 뭐 공학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린 건데, 일렉트론 도너 이제 기질이죠. 기질이 들어가면은 케이타볼리즘, 이하 작용을 해서 CO2가 나오고 NAD를 NADH로 만들고, 아세틸코에이는 에나볼리즘의 작용으로 가고, NADH의 전자가 전자 전달 체인을 통해서 나와서 내노와이를 통해서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나간 프로톤이 ATP 신세이즈를 통해서 다시 들어와서 ATP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도식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 이제 미생물이 산화하면 프로톤으로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부의 pH가 그이 pH가 높으면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죠. pH가 낮으면 프로톤 농도가 pH가 높으면 프로톤 농도가 낮은 거죠. pH가 낮으면 프로톤 농도가 높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배양하는 공간의 미디움의 pH가 높을수록 이 그레디언트가 높아져서 여기에 있는 프로톤이 잘 빠진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줘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유익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 남기십시오. 그럼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